안녕하세요. 유튜브에 새덕후 채널을 운영 중인 김어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유튜브에 지금 새와 자연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. 주로 우리나라 새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뭐 자연이나 야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재밌을 영상이긴 합니다. 함조가 어떤 거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야외에 있는 야생조류들을 관찰하는 활동을 함조라고 합니다. 이제 새를 왜 좋아하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아직 이 질문에 대해서 시원찮게 제대로 답변해 본 적이 없네요. 저도 새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좋아요. 그냥 끌렸어요. 빠졌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제가 처음 탐조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? 아버지가 말도 없이 카메라를 한 대 사오셨어요. 캐논 350D였는데 아버지가 한번 새 사진을 촬영해보라고 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게 그냥 관찰하는 거랑은 좀 다른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. 상당히 재미가 있길래 그렇게 해서 쭉 새 사진을 찍다 보니까 지금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공유천하고 돌아다니면서 탐조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. 재밌겠죠? 탐조라는 거는 그냥 시간 될 때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. 출근길, 퇴근길 아니면 산책하는 공원 이런 데서도 충분히 탐조를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취미생활이에요. 그래서 뭐 동네 공원에만 가도 조그만 산새, 귀여운 애들 그런 새도 충분히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. 제가 처음 새 사진을 찍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새를 무조건 크고 가깝고 자세하게 그렇게 찍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그렇게 찍고 싶었고 제드름이라고 하는 멸종위 중 2급의 천연기념물 203호에 해당하는 아주 귀한 새가 한 가족이 내려앉은 날이 있었어요. 제가 그 제드름이 가족을 보고 와 저거는 진짜 가까이서 너무 찍어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겨서 거의 완전 5m까지 제드름이들에게 접근을 했어요. 제드름이와 저 사이에는 뭐 거의 갈대 몇 개밖에 없었고 제가 촬영을 하려고 고개를 딱 든 순간 제드름이들이 깜짝 놀라서 다 날아갔습니다. 그때 제가 진짜 그 날아가는 제드름이들을 보면서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겠다고 그런 개인 욕심 때문에 이 새들을 방해하고 괴롭혔다는 게 너무 진짜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. 이후로는 그래서 새 사진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꿨어요. 현장 기록용으로 찍거나 풍경 속에다가 새를 넣어서 찍거나. 탐조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는 야외에서 야생조류들을 관찰하고 새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말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탐조라는 건 사실 삶을 좀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즐거운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요. 일상 속에서 새들을 만나보는 것 정도? 그 정도 수준으로도 좀 탐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탐조하실 때 필요한 물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가장 먼저 얘기할 건 이 조류 도감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새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과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시기에 볼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서식지에 살아가는지 그런 정보들이 전부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탐조를 가시기 전에 한 권쯤은 꼭 장만해서 읽고 가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.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 거는 이 쌍안경입니다. 이 쌍안경은 새들을 찾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맨눈으로 봤을 때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쌍안경으로 한번 쭉 이렇게 훑다 보면은 새가 보입니다. 약간 얻어 걸리는 느낌으로 저 새를 좀 자세히 관찰하겠다 그때는 이 필드스코프를 사용하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 필드스코프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쌍안경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쌍안경으로 새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필드스코프로 자세히 관찰을 해주는 거죠. 사실 이게 탐조의 전부예요. 새를 보는 거 그 자체. 기본적으로 새들은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광학기기들을 가지고 탐조를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각자의 지갑 사정에 맞춰서 장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이거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탐조를 하실 때 관찰 말고 새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 하면은 이 망원렌즈랑 바디가 있으면 좋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새들은 사람을 보면 놀라서 날아가기 때문에 새들을 방해하지 않고 촬영하려면 500mm 정도면은 그냥 기본 무난하게 새들 날리지 않고 멀리서 촬영하기에는 뭐 적당합니다. 만약에 새 사진을 촬영하다가 먼 거리에서 촬영한 걸로 만족 못하고 새들을 가까이서 촬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 옷을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색깔로 입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얘기해 드릴 거는 이런 위장 텐트가 필요해요. 숨어 있다가 새들이 가까이 오면은 촬영을 하는 건데 이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. 우선 새들이 주로 어디서 머무는지 이 새들의 행동 패턴들을 관찰해야 돼요. 그래서 새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를 파악한 다음에 그 장소에 가서 이런 위장 텐트를 설치하는 거죠.
근데 이 위장 텐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짧으면 하루, 길게는 3일 정도 이 위장 텐트를 거기에 방치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새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낯선 게 갑자기 생기면은 애들이 경계를 해요. 그 자리에 안 와요. 무서워서. 그래서 새들에게 이 경계심을 풀어줄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 새들이 위장 텐트에 적응한 것 같으면은 그때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새들이 가까이 왔을 때 촬영하는 거죠. 요즘 나온 카메라에는 뭐 웬만하면 다 전자기 셔터 기능이 있는데 무음으로 새들을 촬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새들이 가까이 왔을 때 놀래키지 않고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자기 셔터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사용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짧게는 3-4시간, 뭐 길면 하루 종일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장 텐트로 촬영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 새들을 방해하지 않고 새들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가까이서 촬영한다는 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. 해보면 알 거예요. 근데 재밌으니까 만약에 새 사진을 가까이서 찍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탐조가시기 전에 파악해두면 좋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날씨가 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 지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탐조를 가고자 하는 그 장소를 미리 위성지도로 거기가 어떤 곳인지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이런 철새 두레지는 길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들이 많아서 가다가 길을 헤맬 수도 있고요. 공릉천 하구만 해도 뭐 농경지, 하천, 습지 다양한 유형의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위성지도로 미리 어떤 서식지가 있는지 파악을 한다면 그곳에서 어떤 새들을 볼 수 있을지 미리 예측할 수 있죠. 자, 그럼 이제 탐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?